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273님 13레벨 대 13레벨 일본뿐인 것 같습니다. 첫 카드는 발키리를 냅니다. 기사가 나왔고 고블린 오두막을 준비합니다. 엘릭서가 10이 되기 전에 고블린 오두막을 놔줍니다. 도둑이 나왔고 기사와 발키리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호그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와서 마법사로 방어를 합니다. 왼쪽 발키리 죽었고 창고블린 두 마리 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타워 데미지 2500까지 떨어졌고 램라이더 나왔습니다. 파이어볼로 램라이더와 타워를 함께 맞췄고 얼음마법사는 같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로켓병이 지금 앞서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바바리안을 다리에 놔서 로켓병과 기사, 얼음마법사 함께 싸우겠습니다. 로켓병의 데미지가 킹타워까지 들어와서 킹타워가 일어났고 지금 호그라이더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00 대 2500 그리고 제 킹타워가 깨어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릭서 정제소 오른쪽에 램라이더 대쉬하고 있고 발키리 넣습니다. 램라이더 데미지가 그대로 프린세스 타워에 들어가서 120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발키리의 데미지 누적되고 있고 마법사도 데미지 많이 입었습니다. 900까지 떨어졌고 지금 호그라이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둑이 호그라이더를 방어를 해서 지금 900 대 2300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로켓병 데미지가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어서 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로켓병이 공격을 할 때마다 뒤로 밀려나는 형태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얼음 마법사는 정리가 됐고 도둑과 호그라이더가 넘어오고 있고 호그라이더 타워에 닿기 전에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를 했지만 현재 로켓병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얼음 마법사와 로켓병이 다리 건너편에서 병력들을 정리하고 있고 지금 도둑까지 넘어오면서 호그라이더가 때리면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호그라이더 하나만 있었다면 고블린 오두막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램라이더가 같이 있다 보니까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